보시는 대로 전부 버번 위스키고요. 얘는 이마트에서 살 수 있는 지읒 비읍 진빔이고, 내가 제일 좋아하는 와일드 터키 101, 그리고 네이커스 마크 물소 추적, 그리고 노크릭 러셀리제브 싱글 베럴. 보통 가격으로 보면 가격 차이가 굉장히 커요. 700ml 풀보틀을 쳤을 때 얘를 4병 살 수 있는 걸 요거 1병 살 수 있는 그런 건데, 제가 뭘 할 거냐면요, 눈 가리고 맛보기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할 거예요. 요걸 하나하나 잘 따라가지고 제가 안 보는 자리에서 요걸 섞을 거고요, 보틀을 안 보고 그 술이 뭔지 모르는 채로 마셔봤을 때 제가 그걸 맞출 수 있느냐 궁금하시죠? 제가 그걸 맞출 수 있을지 저도 아주 몹시 매우 굉장히 궁금한데요. 저도 사실 쫄려요. 자, 섞어주세요. 잘 섞어 놓은 거 맞죠? 네. 자, 아, 요거는 투명한 걸로 쓸 걸 그랬다. 빨간 거 하지 말고. 색깔이 잘 안 보이는데? 입이랑 잘 헹구고. 이게 향이 제일 약해 보이고, 색깔도 가장 옅고, 흔들면 레그? 레그도 거의 없고, 요거는 아까보다는 우디함이 좀 더 세고, 레그도 상대적으로 좀 더 끈덕거리고, 점도가 조금 더 있고. 얘는 또 왜 이렇게 약해? 왜 이렇게 코가 지쳤지? 냄새를 하나도 못 맡기는데요? 이거 좀 진하다. 얘도 역시. 아, 여기서 가장 쉬운 건 이거일 것 같은데, 그죠? 확실히 제일 싸니까 요거부터 한번 찾아보자. 원래 초반에 되게 자신했을 때는요, 섞어놓으면 첫입 한 잔 딱 맛보자마자 바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, 전혀. 큰일 났네. 어떡하지? 이거는 바로 알겠다. 이거는 무조건 이거. 노크릭에서 가지는 그 바닐라 향이랑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이게 지금 가장 강하고, 세 번째 거, 네 번째 거 마시면서 다른 거는 비교해봐야 알겠지만, 지금 현재로는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, 네 번째 거 이거 좀 짜다. 약간의 짠맛이랑 스파이시가 달라붙는데, 그렇다고 하면 이런 느낌으로, 이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고, 다섯 번째 거, 어, 이거 개맛있네? 이거 뭐지? 이거 맛있다. 이거 맛있는데, 아까 잔이랑 병이랑 이렇게 놨을 때 그 잔 바로 앞에 있는 그 병을 그대로 따른 거는 없죠? 다 그대로 따랐습니다. 그리고 병도 여기서 하나의 또 심리전을 하겠다. 병도 그 원위치에 그대로 놔뒀을지, 그래도 처음이시니까 약간 배려를 했다고 생각합니다. 오케이 오케이. 그게 과연 배려가 될지 결과에서 나오겠죠? 요거 부지가 좀 튀네. 여섯 번째 거가 좀 부지가 튀는 걸 보면 되게 거슬리는 싸구려스러운 알코올염이 아니라 진짜 물리적으로 높은 도수에서의 오는 그런 알코올 펀치가 있는데, 그러면 오버프루프 중에 하나일 건데, 지금 이 중에 오버프루프가 이거 단 두 개. 근데 이게 가장 맛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넣었거든요. 근데 이거보다 러스에 좀 더 높으니까 다시 요거 두 개를 비교해봐야겠다. 다른 건 자신 있으신 거죠? 아직까지는 한 바퀴를 더 돌아야겠지만, 지금 지거리 한 개, 이게 한 잔당 몇 ml씩? 15ml씩. 15? 하프씩을 다 털어 마셔봐야, 그래야 한 90ml가 다 들어가야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, 현재로서는 그래요. 나머지는. 아, 이게 러셀 같기도 하고. 바뀌었네. 두 개 바뀌었네. 이게 무조건 러셀. 이거는 확정. 딴 거 안 마셔도 알아. 이거는 절대 확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거는 현재 확정. 딴 거 안 마셔봐도 알아. 그러면 이제 소거법을 위해서 하나하나씩 제치는 걸로 하고, 이제 요걸 찾아야 되는데, 아니 사실 최근에 메이커스 마크를 안 마신 지가 꽤 됐거든요. 원래 있던 거 지금 새 거를 깠지만, 원래 있던 거는 이만큼 비울 때까지 향 다 빠지고 에어링 된 메이커스 마크가 취향이어서 이거에 지금 익숙한 상태인 거고요. 자신 있으시다고. 아니 뭐 말이 그렇다는 거지. 이 타이밍 되면 변명 사실 나올 때 되지 않았습니까? 뚜껑 따자마자의 메이커스 마크, 진짜 오랜만에 마시는 거라가지고 일단은 요거를 찾아야겠다. 되게 워터리하고 그냥 쓴맛만 남고, 알코올 부재나 펀치 같은 거 전혀 안 느껴지고. 두 번째 거,
적당한 비릿함, 짭짜름함이 없는 혓바닥, 대충 그런 식. 그러면은 워터리하다라고 생각되니까 이거에 지금 무게가 좀 실리거든요. 이게 지금 지읒비읍일 것 같은데. 그럼 현재까지 이거 메이커스 마크를 아직 못 찾았고. 트릭이 밝혀졌다. 트릭 나왔다. 이건 약간 킹미적 가침이기도 한데요. 요 느낌이 있어. 이런 느낌이 있어. 왠지 일부러 맞췄을 것 같아. 지금 맛을 보니까 메이커스 마크의 특징이 있잖아요. 적당히 고소하면서 적당히 향만 달달한데 맛은 안 단. 내가 느꼈던 그런 느낌인데 그게 지금 여기서 나거든요. 그래서 메이커스 마크는 지금 이 상태가 맞고, 그리고 지읒비읍 찾았고, 이게 지금 얘 찾기가 난 사실 지금 제일 어려운데 얘를 모르겠어요. 최애치라고. 이게 지금 최애기는 한데 이걸 못 찾겠네. 아니 왜냐면 다 새거인데 얘는 한참 동안 뚜껑 따진 채로 에어링 돼서 향이 빠질 대로 빠진 그 녀석이라서 최애고 가장 많이 마셔봤고 많은 경험이 있고 그런 게 향이 빠져서 날아갔다? 그러면 또 공평하네. 공평하구나. 야, 어려운 게 아니라 공평한 거구나. 왜 어렵지? 이게 왜 어렵지? 지금 보면 남은 게 이렇게 세 개인데 각자 특색이 다를 수밖에 없는 녀석들이거든요. 그렇죠. 하필 남은 게 세 개인데 이 세 개가 지금 다 거서 거. 거기서 거기네. 큰일 났네. 자, 역순으로 다시.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모르겠네. 큰일 났네. 와, 진짜 다 거기서 거기네. 천천히 소거법으로 이제 정답을 유추를 하자면 지금 이 세 가지 중에 그나마 가장 큰 특색으로 뽑을 수 있는 건 이 노크릭이 가진 바닐라 향? 나무 플러스 그 바닐라를 찾아야 되는데 이 셋 중에 지금 바닐라는 지금 요게 가장 세요. 그래서 소거법으로 요거를 일단 빼고 그 다음 나머지 두 개를 잡아야 하는데 이거 지금 말이 안 된다. 빼고서요 모르겠다는 거 두 개 이렇게 놔뒀잖아요. 엔트리 법원 3대장 중에 이 두 가지가 가장 다른 반대의 결인데 가장 강하고 거칠고 지멋대로고 가장 연하고 부드럽고 부담없이 마실 수 있는. 근데 하필 이 두 개가 남았다? 이게 에어링이 너무 많이 된 모양인데? 이 두 가지 중에 가장 먼저 나한테 다가오는 그 알코올향? 알코올의 뭔가 공격력? 그거는 지금 요렇게 순서대로라고 지금 첫 번째 1안 정도는 지금 나왔어요. 지금 1차 제출? 뭐 1차 정답 제출?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지금 여기서 정답이 개수가 몇 개인지 현재 네 개 맞췄어요. 여섯 개 중에 두 개가 틀린 거네. 그럼 그 두 개는 두 개가 이렇게 바뀐 상태인 거고. 오케이. 여섯 개 중에 네 개를 맞췄다. 두 개가 틀렸다. 가장 어려웠던 게 요거 두 개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개가 바뀌었나 싶어서 일단 이거부터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. 이게 1 아니죠? 이게 지금 놓으신 정답이죠. 다 맞았네. 헷갈렸어요. 진짜로? 네. 지금 다 맞힌 거야? 네. 이렇게 빨리 끝났다고? 진짜 다 맞히셨어요. 당연히 틀렸겠군이. 나도 놀랐는데 지금? 왜냐면 1안이라고 얘기하고 틀린 게 당연히 있겠거니라고 생각하고 두 개 정도면 선방했네라고 생각했거든요. 100% 확신이 아니라서 70% 확신을 1안 정답 제출을 했는데 그게 70% 맞았다. 계획대로 잘 되고 있구만 이었거든요. 근데 다 맞췄다고? 진짜로? 이렇게 빨리 끝났어? 진짜로? 진짜 너무 놀랐는데. 진짜야? 네, 진짜 다 맞히셨어요. 사진 보여드릴까요? 진짜네? 우와. 와, 진짜네? 이거 너무 이렇게 잘 맞춰버리니까 쓸만한 그림이 안 나오는데? 그러게요. 막 틀려가지고 막 나 놀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말이죠. 막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, 사람들이? 진짜 이거 주작이라고 막 의심하는 거 아닌가? 너무 단번에 맞춰. 큰일 났네. 저 틀리기만 해봐라 하면서 건덕지 뭐 잡아야지. 계획이라는 게 참 계획대로 되지 말라고 있는 게 계획이긴 하지만 이렇게 빨리 맞췄다? 지금 분량 몇 분 나왔냐? 10분 안에 될까? 한번 거꾸로 한번 해보실? 아니요, 저는 자신 없어요. 저 위스키 안 마신 지 너무 오래. 처음에 솔직히 진짜 산으로 간다 싶었거든요. 처음엔 순서 그냥 딱 한 번씩 드셨을 때 완전 틀리게 놓으셨었는데 오래 가겠다 싶었는데 일단은 이게 제일 사실 나는 제일 쉬웠어요. 제일 밍밍한 놈 찾다 보니까 요게 이제 잡혔던 거고 근데 그 중에서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하고 놀랐던 게 나는 이거거든요. 이 러슬레즈브 싱글베럴 같은 경우는 이게 최애기는 한데 최애가 바뀔 뻔한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던 술이라서 게다가 뚜껑을 따자마자 바로 따라내는 러슬레즈브 싱글베럴 이건 뭐 미쳤지. 그래서 요게 지금 두 번째로 쉬웠고
그 다음에 맞췄던 게 요거는 트릭이 밝혀졌다 라고 얘기했잖아요. 배려죠. 뭐 하나 힌트기도 하면서 힌트를 역으로 뒤집어서 힌트가 아니게끔 만드는 것까지 그 예상을 예상한 걸 다시 예상해서 다시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도 쉬웠고 약간 나는 메이커스 마크에서 그걸 느껴요. 얘는 맛은 안 달거든요. 근데 향만 달아. 저는 그게 느껴져서 그래서 그 힌트까지 덧입혀지니까 이렇게 100% 확신이 가는 거예요. 그래서 나는 이게 매막이겠구나. 그 다음 거가 요거였는데 바닐라 향 그거 찾다 보니까 이제 요거로 했는데 그 직전에 잡았던 요거랑 요거가 좀 헷갈리긴 했죠. 요 두 개가 내내 캐러멜 향, 바닐라 향 그게 이제 똑같이 비슷하게 있긴 한데 이게 훨씬 더 세서 사실 뭐 바닐라나 단 향이라고 하면 노크릭을 이길 수 있는 건 거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한 잔이었고 아직도 신기한 건 내가 이거 두 개를 헷갈렸다는 거 이거 진짜 다 맞췄으니까 참작이 되는 말이긴 한데 이거 두 개를 왜 헷갈렸지? 이건 약간 맞췄으니까 망정이지 마지막에 이거 두 개를 헷갈린 게 약간 치욕스러울 정도로 아무튼 다르긴 한데 근데 확실히 마시고 보니까 새 거를 만약에 준비했잖아요? 그러면 더 쉬웠겠다 이게 지금 힘이 다 빠져버리니까 향이 다 에어링 돼서 날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 두 개를 헷갈리는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졌던 것 같고 진짜 주장 아니죠? 정말 아닙니다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정말. 오케이 분량 몇 분 해야 되지? 아 끝나고 10분 나오려나? 큰일 났네 혹시 이거 똑같이 하면 몇 개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? 전 반도 못 맞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6개 중에 반 맞추면 잘하는 편이 아닐까 안 하니까 하는 소리인데 뭐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집에 다들 가지고 계신 네 지금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린 거예요 집에 가지고 계신 버번들이요 한번 나 없는 자리에서 한번 쓱 가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나처럼 한번 맞출 수 있다 라고 하면 뭐 인증샷 인스타에 올리시던지 댓글로 달아주시던지 그럼 제가 리액션을 해드릴 테니까 모두들 다시 한번 이런 블라인드 테이스팅 트라이 눈 감고 습감하시길 트라이 재밌네요 나도 신기하다